잤니? 근데 목소리 왜 이래? 수업 준비하시고요, 아가씨. 내가 좀 프린트 어디부터 돼, 어디까지 풀었었니? 전기 하나도 안 풀었지? 열팽창은 문제 다 풀었지, 그때. 전기 풀었어? 내 프로노라 했잖아. 열팽창 채점했니? 어디까지? 다 끝까지? 내가 그리고서 전기 풀으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야지 수업할 수 있다고. 일단 선생님 유튜브 켜놨으니까요. 들어오시고요. 야, 지우지성이는 왜 전화가 다 차단돼 있냐? 아무튼 준비해서 들어오세요. 지우야. 너왜 전화가 안 돼? 전화 걸었더니 고객의 요청에 의해 어쩌고 써 있던데. 내가 번호를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안 들어온 사람들 연락해서 좀 들어오라 그래 봐라. 쌤 수업 다 끝나셨어요? 지금 수업 끝나셨어요? 8시 수업 있어요. 한탄 남았죠. 안 들어온 사람 누구? 알림 설정 해놨죠? 알람 설정? 알림 설정?
얘들아, 내가 전기 풀어놓으라 했는데 풀어놨어요? 지우, 지성이, 민서, 채은이, 쌍둥이, 내말 들려? 소리 너무 크거나 작거나 하진 않고, 채은아, 혜인이 전화해 보시고요. 지우 지성이는 민준이하고 도안이 연락 좀 해봐라. 도안이 와 있네. 민준이만 있으면 되나, 이제? 혜인이랑? 점이 안 맞지? 오케이. 딱 맞춰서 들어왔네요. 지우, 지성이, 민서, 채은이, 혜인이, 도안이, 민준이가 아직 안 들어왔구나. 오케이, 다 들어왔군요. 잘 들리시죠? 제말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그 전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다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내가 전기 파트 풀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대답 좀 해. 풀었어, 안 풀었어? 불렀으면 얘기하십시오, 지우.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마찰 전기 있는 22페이지 펴보세요. 22페이지.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서 또 나오는 문제 마찰 전기 파트 있어요. 거기 펴보세요. 켰나요? 자, 1번부터 18번까지 15분 줄게요. 1번부터 18번까지 15분 줄게요. 빨리 풀어보세요. 지금, 당장 풀어보세요. 알겠어요? 대답. 풀다가 그림 안 보이는 거 쌤한테 얘기하십시오. 알겠죠? 선생님이 그건 다시 풀어줄 테니까. 내가 분명히 전기 풀어 놓으시고 안 보이는 문제는 선생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그럼 PDF 파일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보냈던 것 같은데 니네 안 풀어오면 수업 못한다 그러면서 니들 막 뛰어나갈 때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 안 나나?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니들 보내면서 이거 안 풀어놓으면 수업하기 힘들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나? 응? 막 기억나는 것 같지 않아? 선생님 지금 막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림 안 보이는 거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그려줄 테니까.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프로라고 한것 같은데. 도하나, 내가 프로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정도환, 니들 나갈 때 내가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세상에. 아닌데,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프로라고. 이것들 짜고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냐고 어쨌지? 11번에요. 보기 1번.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일로 모였어요.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이렇게 있는데, 일로 몰렸어요. 3번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몰렸고요. 4번은 이쪽으로 모였고요. 5번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보기가. 11번 보기. 그리고 참고로, 막대기는 플러스 대전체죠. 깡통의 오른쪽에 왔어요.
15번. 15번. 1번이 이렇게 있을 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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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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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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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1번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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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이너스가 온 거죠. 그리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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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가 내려갔다란 표시가 돼 있어요. 플러스가 내려갔다란 표시돼 있어요. 그리고 2번은 똑같이 그려지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가 끌려 올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3번은 마이너스가 밀려 내려왔다라고 돼 있어요. 4번은 마이너스가 끌려 올라왔다라고 돼 있고요. 5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5번 보기입니다. 1, 2, 3, 4, 5. 내가 분명히 풀면서 안 보일 테니까 PDF 파일 보내주라 그러라 그랬는데 내가 분명히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니네 이것들 내가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분명히 그림 안 보일 것 같으니까 PDF 파일 달라 그러라고 다못 푸신 분손 아프신 분, 손. 오케이. 2분 남았다.
다 했나요? 오케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정기적으로 중성인 두 물체 A, B를 마찰시킨 후 물체 B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지우기 위해 11번부터 볼게요. 11번부터 볼게요. 이거 지우면. 11번. 폈어요? 네, 11번 볼게요. 알루미늄 깡통을 준비해 놓고, 깡통의 오른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댔대요. 그러면 간단하죠. 왜? 전자가 끌려갈 거니까요. 어디로? 여기로 다 끌려와 있죠. 답이죠. 자, 끌려오는 거 좋다 이거야. 끌려온 다음에 얘 어떻게 돼?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오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깡통이 요 막대 따라서 또로로로로 굴러가겠지요. 그쵸? 깡통이 멀어지는 경우 없어요. 깡통을 대전시켜 놓지 않는 이상. 알겠지? 그래서 11번 답은 요거고요. 자, 요거 지우려면은 15번 한번 볼게요. 자,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답니다.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 검전기에서. 대전체에 검전기가 이렇게 있을 때, 원래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중성이지, 정기적으로. 검전기 대전이 안된 상황이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자들이 도망을 치겠죠. 그쵸? 그럼 요렇게 그려져 있는 놈을 찾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보기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전자가 도망치는 모습. 왜? 마이너스 때문에 청력이 발생해서 도망가는 거죠. 알겠죠?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지울게요. 민준아. 잘 듣고 있지? 딜레이가 좀 있나 보다. 새로 고침 한번 해라. 자, 1번 볼게요. 정기적으로 중성인 물체 A, B를 마찰시켰대. A하고 B하고 마찰시켰대요. 막 마찰시켰대. 그랬더니 B의 모습이래. B의 모습을 봤더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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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꼴랑 두 개밖에 없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전자가 이렇게 넘어갔겠구나가 되는 거야. 그지? 전자가 넘어갔겠구나. 그러면 A는 뭐야? 아, A는 마이너스로 대전. 얘는 플러스로 대전된 거죠. 그죠? 그러면 물체 A는 마이너스를 띈다 맞고 물체 A의 전자가 물체 B로 이동한 게 아니라 B에 있던 전자가 A로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고 물체 B의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많다.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많다 맞지요? 그쵸?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가 대전열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꼭 알아야 되는 거한 가지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털가죽이랑 마찰을 한단 말이죠. 마찰을 하게 되면 뭐가 돼? 전부 다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거야. 누가 마찰시킨 물체가? 털가죽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마찰시킨 물체는 마이너스로 된다. 오케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털과 풍선을 서로 문지르면 털과 풍선 사이에서 뭐가 이동을 합니까? 전자가 이동을 하죠. 전자 어디에서 어디로? 털가죽에서 풍선으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털과 중에서 풍선으로 이동합니다. 누가? 전자가.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에 그림은 어떤 원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옳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운데 원자 핵이 있어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는데 얘가 플러스 6이에요. 즉, 플러스 전하량이 6이란 얘기죠. 그리고 얘가 원자라 그랬으니까 전자도 똑같이 6개가 있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전기적으로 중성이거든요.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게 지금 원자라 그랬으니까 똑같은 개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온이라고 했으면 좀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니은은 전자로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맞지요? 얘가 니은이었잖아요. 그쵸? 얘가 기억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맞고요. 기억은 원자 핵으로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맞고요. 마찰하기 전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마찰하기 전에 원자는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중성이 맞습니다. 전자의 전하량이 원자에게 전하량보다 많아. 원자는 마이너스를 띈다. 지금 6개고요. 플러스 6이에요. 둘이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띠진 않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켰더니 두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랍니다.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전기를 띠게 되었다는 얘기는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 한다. 맞는 말. 전기를 띤두 물체 사이에서 전기력이 작용한다. 하나는 플러스가 됐을 테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됐을 테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작용하겠죠. 인력과 청력, 전기력의 종류죠. 전기력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잡아당기는 인력, 서로 밀어내는 청력. 그래서 전기력이 작용한다. 맞고요. 정전기 현상은 물체가 마찰로 전기를 띠게 될때 나타나는 것도 맞고요. 마찰한 두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끌어당기겠고요. 마찰하는 동안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원자핵이 이동한다. 틀렸죠. 원자 핵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 누구만 왔다 갔다 한다? 전자만 왔다 갔다 한다.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5번. 자, 그림은 털로 문지른 고운풍선 A와, 오케이. 털로 문지른 고운풍선 A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대전됐겠죠. A는. 자, 그 다음에 고무풍선 B는 누구랑 대전했대요? 비닐로 문질렀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플러스로 대전돼 있죠. 지금 내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림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하고 B는 서로 다른 전하를 띠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붙을 거예요. 문제로 들어가 보자. 옳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A는 플러스 전하 맞죠? 털로 문지른 고무풍선은 전자를 얻었다. 이것도 맞지요. 고무풍선 A를 문지른 털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전자를 뺏겼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 이것도 맞지요. 비닐로 문지른 고무풍선 B는 원자 핵을 얻었다. 원자 핵은 안 움직인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가까이 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고요. 아무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은 마찰 전기에 대한 거야. 마찰 전기. 마찰 전기야, 전기. 자, 기억받더니 쇠붙이가 자석에 붙는 거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이거는 전기가 아니라 자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석에 의한 힘. 자기력이라고 부르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기억 들어간 거 지우고. 그러면 1, 4번은 일단 틀렸겠죠. 겨울에 스웨터를 벗을 때 지지직 소리 난다. 대표적인 마찰 전기인 정전기. 아니, 거꾸로겠네. 정전기 중에 하나인 마찰 전기. 자, 나침반에 자침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자석에 대한 얘기, 자기력에 대한 얘기, 자기장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거 틀린 거. 디귿 들어간 거 틀렸고. 그럼 답은 일단은 2번이겠네. 계속 가볼게요. 건조한 날 머리 빗을 때 머리카락에 빗이 달라붙는다. 요즘 같을 때 머리카락 빗으면 어떻게 돼요? 난 분명히 빗으려고 했는데 머리가 계속 떠오르지, 그지?
바짝 마른 상황에서 왜? 정전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답은 니은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볼게요. 너무 빠른가요, 설명이? 아니면 너무 느린가요? 얘기해봐요. 민서야, 빨라요, 느려요? 상정인 괜찮고?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자, 7번. 여러 가지 물질의 대전열을 나타낸 것이다. 대전열이 있을 때, 대전열이 있을 때, 플러스 쪽은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털 가죽은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거. 플라스틱 쪽은 마이너스 쪽이죠. 전자를 잘 얻어가는 거예요. 자,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마찰 전기가 가장 잘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겠어요? 대전열이 이렇게 있어, 막. 이렇게 있을 때 가장 끝에 있는 놈, 두 놈을 마찰시켰을 때 가장 마찰 전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많은 전자의 이동이 나타날 테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선 지금 누구하고 누구예요? 털가죽과 플라스틱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8번에 그림과 같이 같은 종류의 두 고무풍선 A, B를 각각 털가죽으로 마찰시켰답니다. 각각 털가죽으로 마찰시켰을 테니 얘네 둘 다 마이너스를 띄고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얘네들을 서로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양쪽 옆으로 가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9번 문제 봅시다. 자, 9번 문제를 보면은 금속 막대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원래 전기를 띄고 있지 않은 물체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황에서 얘가 뭐를 갖다 댔어?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댔어. 플러스를 띠는 대전체를 갖다 댔으니까 일단 원자 핵은 제자리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어야 돼. 누가 움직여야 돼? 얘네가 움직여야 돼. 얘네가 이렇게. 얘네가 움직인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4번처럼 돼야죠. 아니,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움직여야지. 플러스를 향해 움직여야죠, 전자는.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원자핵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겠고요.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10번. 자,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답니다. 요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요거는 비커 위에다가 올려놨을 뿐이죠. 금속 막대를. 금속 막대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댔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까운 쪽은 반대, 먼 쪽은 같은 거. 요렇게 대전이 되겠죠. 그래서 A는 플러스로, B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대전되는 이유는 전자가 요쪽으로 다 도망가서 마이너스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금속막대는 정전기 유도에 의해 전하를 띈다. 이렇게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 한다 했어. 그러니까 1번 맞고. A 부분은 플러스가 된다. 그치요? B 부분은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맞지요? A 부분에 있던 전자가 B 부분으로 이동한다. 그것도 맞지요? 대전체를 치우면 금속막대는 플러스로 대전된다. 예, 치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지들끼리 뭉쳐있지 못해요.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5번은 틀린 거.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여기다 접촉시키면 어떻게 될까? 맞춰보세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댄 게 아니라 금속 막대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촉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던 전자들이요, 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통으로 그냥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 버려요. 접촉시키게 되면. 그래서 검전기 마이너스로 대전시킬 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접촉시키는 방법이 있었죠.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11번 아까 했고, 12번으로 가보자. 다잘 듣고 있는 거죠? 자, 12번. 그림과 같이 실에 매단 대전되지 않은 금속구에, 자, 여기다가 금속구를 달아놨어요. 금속구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답니다. 마이너스를 띠는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랑 가까운 부분에, 어쨌든 전자 가까운 부분은 어떻게 되고, 먼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띈 대전체 때문에 이 안에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는 제자리에 있었을 테니, 여기가 플러스로 대전되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금속구가 이쪽으로 슬쩍 움직이게 되겠죠. 자, 실의 전자가 금속구로 이동한다. 실이랑 의미 없어요. 실이랑 의미 없어요. 금속구가 마이너스 대전체 쪽으로 끌려온다. 끌려오게 되겠죠. 일단 이게 답이네요. 금속구의 양쪽은 플러스로 대전된다. 한쪽은 플러스, 가까운 쪽. 먼 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되겠죠. 그리고 대전체와 금속구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인력. 그 다음에 금속구의 마이너스 전하는 대전체에서 먼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대전체에서 먼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것. 어쨌든 답은 뭐예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체크하면서 듣고 계시는 거 맞지요? 오케이. 집중하셔야 돼요. 시험 준비니까 잘 들으셔야 되고요. 자, 13번.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이거 이러다가 화가 되겠네. 그림과 같이 장치한답니다. 막대기 이렇게 있고요. 비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무풍선이 있고요. 고무풍선이 어떻게 됐어? 멀어졌어. 그리고 여기다가 뭘 갖다 댔어? A인데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대. 오케이. 가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를 띄웠어. 그럼 B, C, D는 어떻게 되는 거야? B는 얘랑 반대, 플러스. 먼 쪽은 같은 거, 마이너스. 얘랑 멀어졌네. 얘도 마이너스겠네. 그쵸? 이렇게 채우는 거야, 일단.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 딱 보자마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딱 쓰고 들어가는 거야. 자, 금속 막대에 마찰 전기가 발생해서 금속 막대에는 정전기 유도예요. 마찰 전기가 아니라고. 정전기 유도야. 그러니까 1번 아니고. B는 마이너스 반대죠? 둘이 바뀌었죠? 2번 틀렸고. C의 고무풍선은, C와 고무풍선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띈다? 지금 멀어졌잖아요.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둘이 어떤 상황이야? 같은 극을 띠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어? 같은 극을 띠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거. 자, 물체 A와 고무풍선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A와 C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네요. 답이네요. 4번이죠. 고무풍선 마이너스고요. 오케이. 자, 14번. 자,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의 금속판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호, 그림 또 그려야 되나? 누가 이렇게 탁탁 그림 좀 싸줬으면 좋겠다. 자, 검전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림하고 사진하고 똑같지, 그지? 검전기가 이렇게 있고요. 뭐가 있어요? 플러스 대전체가 왔어요. 플러스 대전체가 왔는데 얘가 원래 대전되지 않았던 놈이래. 원래 대전되지 않았던 놈이니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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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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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원래 이거 오기 전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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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을 테고 얘들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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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똑같을 테니까 요런 상황인데 얘가 가까이 온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이 스르륵 타고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은 마이너스로 밑에 부분은 플러스로 대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버리니까 금속박이 어떻게 돼요? 벌어지게 되겠죠. 자, 문제로 돌아와서 옳은 것 찾으랍니다. 금속파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됩니다. 두 금속박은 인력에 의해 오므라든다? 서로 밀어내는 청력에 의해 벌어진다. 금속박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다?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다. 대전체와 금속판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대전체와 금속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해야겠죠. 서로 반대극이니까요. 답은 남은 건 이것밖에 없네요. 5번 금속박 밑에가 금속박이죠. 금속박에 있는 전자가 금속판 쪽으로 이동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쉽지요? 여기까지 쉬워. 자, 그 다음에 15번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검전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거 아까 풀었네. 패스. 그 다음에 16번 자, 그림은 털과 풍선을 마찰하는 두 물체 가까이 할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서로 끌어당기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털가죽과 고무풍선을 마찰시켰을 때 털가죽으로부터 고무풍선으로 전자가 이동하여 털가죽은 플러스, 고무풍선은 마이너스로 대전되었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쓰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털가죽과 풍선이 마찰했을 때 털가죽으로부터 풍선으로 전자가 이동을 했고 털은 플러스, 풍선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 17번 자, 원자는 플러스를 띈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띈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마찰하기 전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까닭은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의 총합이 같기 때문이다. 그냥 인력이 적용했다만 쓰면 틀리냐고요? 끌어당기는 까닭, 인력이 작용한 까닭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했다라고만 쓰면 틀린 거예요. 그 인력이 왜 작용했냐고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알겠어, 민서야? 인력이 작용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했다만 쓰면 틀려요. 서술형은 좀 길게 써야 돼요. 인력이 작용했다 보면 좀 단답형이죠. 어쨌든 17번 했고 18번으로 가보자. 18번으로 가보자.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깡통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알루미늄 깡통이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끌려왔다. 그 이유는 그림에 있는 B 쪽으로 전자가 몰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B 쪽에 마이너스, A 쪽에 플러스. 그래서 대전체랑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굴러간 거지 뭐. 어쨌든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고요. 알루미늄 깡통이 플러스 쪽으로 끌려간 이유는 B쪽이 마이너스로 대전되면서 인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굴러간 건. 이거 선생님이 보여주지 않았냐? 아, 니들한테 안 보여줬나? 1학년 애들한테 보여줬나?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튼튼 만점 도전 문제는요, 다음 시간까지 너희들이 풀어오시고요. 풀어오시고요. 풀으라고 했어. 튼튼 만점 문제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라고 했어. 대답!
분명히 얘기했다. 이거 녹화된다. 증거 있다. 그림 안 보면 PDF 달라고 해야 된다. 알겠냐? 빼박 증거 이력서 여기 유튜브에 딱 올라왔어. 어? 박제됐어. 자, 쭉 넘어가서 30페이지. 쭉 넘어가서 30페이지. 선생님이 여기 풀어줄 테니까 같이 가봅시다. 다 폈나요? 30페이지. 전류 또 나오는 문제. 전류 요거. 자, 1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그림과 같이 그러면 또 그려야지 뭐. 그려야지 뭐. 뭐 그림이야 맨날 그리는 거니까. 꼬마 전구 있고요. 여기에 스위치 있고요. 아, 요것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 상황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기억하셔야 돼. 길고 짧은 게 플러스, 짧고 굵은 게 마이너스야. 자, 이 상황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 자,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죠?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죠. 자, 그러면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야겠네, 그지? 그러면 어느 거예요? 전류의 이동 방향은 B가 되겠네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튀어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플러스로 돌아오는, 이게 전자의 이동 방향이 되겠죠. 그쵸? 그럼 뭐냐? 3번이네요. 쉽다. 쉬워.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자, 2번 갈게요.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라. 전류란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전하의 흐름이죠. 일단 기억 맞고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스지요. 전류의 세기는 일정 시간 동안 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양을 따지는 겁니다. 6.25 곱하기 10에 18승계의 전자가 1초 동안 흘렀을 때 그때의 전류의 세기를 1암페어라 한다.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 나와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자의 양이에요. 전자의 양. 기억 맞고 니은디귿은 틀렸으니까 1번이네요. 이런 거 먹고 들어가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잘 따라오고 있죠? 3번. 그림은 도선에서 전자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대충 한번 그려보자면 지금 이렇게 도선이 있는데 플러스가 이렇게 박혀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 전자 몇 개만 그릴게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 그리고 이쪽이 A이고 B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해서 B 요게 있네요. 자, 일단 얘가 기역, 얘가 니은. 자, 이렇게 가는 거야. 문제로 돌아보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옳지 않은 거. 자, 전류의 방향은 전자가 이동해가는 방향과 반대쪽이죠. 그래, 얘가 전류죠. 얘가 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 맞네요. 기역은 원자핵, 니은은 전자를 나타낸다. 2번도 맞네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이다.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성이 보일 때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구난방 방향이 없이 막 이 방향, 저 방향, 요 방향, 이 방향, 니네 방향 막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이거는 근데 방향성이 보이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3번 맞는 거죠. 아니, 3번 틀렸네요. 3번이 틀린 거. 3번이 답이네요. 계속 가볼게요. 전자는 전지의 플러스를 향해 이동한다.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B 쪽이 플러스, A 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향해 가는 쪽이 플러스예요. 알겠죠? 그리고 B는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자, 4번 봅시다. 실수하기 쉬운 문제라고 돼 있네요.
이런 거 실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자, 도선에서 전자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기역이 뭐예요? 기역이 전자고요. 니은이 원자 핵이겠죠. 그러면 1번 맞고. 간은 도선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의 모습이다. 간은 전자가 중구난방 막 진내방향, 이내방향, 막 니방향, 내방향 막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간은 전류가 안 흐르는 건데 나는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 전류가 흐를 때 니은은 기역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니은은 고정돼 있어야지. 원자 핵은 고정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 틀린 거 답이네요. 근데 언뜻 아 전자가 저쪽으로 하니까 원자 핵은 반대로 가야겠구나. 그거 아니야. 알겠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4번 계속 맞아 볼게요. 가의 전자들은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의 기억은 전지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게 맞고. 5번 맞는. 그리고 어쨌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한 얘기예요. 전류는 전자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나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전압은 이 전자가 미끄럼틀을 타고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 높이와 요 높이의 차이,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게 전압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잖아. 근데 펌프가 뭐 하고 있어? 밑에 있던 물을 위로 끌어올리죠. 물의 높이 차이를 만들어주니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른 거잖아. 전기도 마찬가지로 전지가 낮은 곳에 있는 전자를 끌어올려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면 흘러내려가는 거야. 이게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전구는 물레방아에 해당하는 거고, 전구는 전류는 물의 흐름에 해당하는 거고, 전지는 펌프에 해당하는 거고, 도선은 수로가 되겠지. 물이 흘러가는 길, 수로. 그 다음에 전압은 수면의 높이 차이, 수위차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이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이건 매우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자, 6번 문제 가보자.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랍니다. 자, 전하의 흐름은 전류라고 하죠. 전압이 아니라. 기억 틀렸고요. 전압은 전압계 이용해 측정하는 거 맞죠? 전압계 써야지, 그지?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쓰지요. 암페어는 전류의 단위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회로에서 펌프가 만드는 수면의 높이 차는 전기 회로에서 전압에 비유된다. 요건 맞죠? 그럼 뭐니 답이? 니은, 리을, 4번이네요. 7번 갑시다. 전압계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전류계에선 안 나오고 왜 전압계에선 나왔을까? 전류계, 전압계를 같이 한번 설명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전압을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직렬로 연결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꼬마 전구가 있어. 여기다가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는 건데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전압계는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어떻게? 병렬로 연결해야 돼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이놈의 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어. 그래서 얘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얘가 얼마나 높은지 볼 수 있어? 못 봐. 어떻게 봐야 돼? 여기서 이렇게 봐야 돼. 옆에서. 옆에서 봐야 얘가 요 정도 높구나를 옆에서 봐야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병렬로 놔야 얘가 얼마나 높은 전기가 얼마나 높은 데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병렬로 놓는 거예요. 직렬로 놓으면은 흘러오고 있는 물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 근데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뭐는 알 수 있어? 우와, 물이 겁나 세게 날려오네는 알 수 있어. 왜? 내 얼굴 치고 지나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류계가
직렬로 측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흘러들어오나 얼마나 많은 양의 전자가 지나가느냐를 보려고 직렬로 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직렬 병렬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아무튼 점압을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병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 틀렸고요. 플러스 단자는 전지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에 마이너스. 맞죠?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연결하는 거예요. 전압의 측정이 예측하기가 어려우면 가장 값이 큰 데다가, 내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텐데, 예전에 미국에서 슬러시를 막 무제한으로 주는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요만한 컵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바켓을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드럼통을 갖고 오는 거야. 얼마나 줄지 모르니까 제일 큰 거 가져온 사람이 제일 많이 받아갔겠지, 그지? 여기서 전압이 얼마나 셀지 모르니까 일단 가장 큰 데다 꽂아버린 거예요. 왜? 작은 데다 꽂았다가 바늘 끝까지 넘어가 버리면 고장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데가 아니라 제일 큰 값에다가 먼저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그럼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기 저항으로 갑니다. 자, 저항 직렬로 있을 땐 그냥 더하는 거고 병렬로 있을 때는 역수취해서 더한 다음에 다시 역수취한다. 기억나시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림은 어떤 니크롬설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요거 들어가기 전에 시카나 기억하고 갑시다. 요거 기억나시죠? VIR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오케이, 이거 오음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프를 봤더니 Y축이 전류, X축이 전압이에요. 자,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 그러니까 X절편분의 Y절편은 어쩌고저쩌고인데 X축분의 Y축, X분의 Y죠. 기울기는. 그래서 요 기울기가 뜻하는 건 저항의 역수예요. 왜? Y축이 전류거든요. 아무튼 기울기가 일정하다, 저항이 일정한 걸 갖다 썼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어떤 니크롬선의 전압을 걸어도 옳지 않은 것.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전압이 증가하니까 전류도 같이 증가하죠. 이거 맞는 말. 기울기의 그래프는 저항의 역수를 의미한다.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인데 지금 이 기울기는 전압분의 전류니까 역수죠. 그래서 역수 의미하는 거 맞고요. 니크롬선의 저항은 0.1이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전류가 0.2일 때 전압은 1.5랍니다. 그럼 몇이에요? 2분의 15 해서 7.5가 되겠죠. 저항은 0.1이 아니라 7.5가 얼랭 아니네. 값이 틀렸네. 값을 잘못 읽었네요. 딱 떨어지는 곳을 읽어야 되네. 어디가 떨어지니? 제일 끝에가 떨어지네. 0.6일 때 0.6으로 떨어지네요. 아, 6.0이네. 6.0으로 떨어지네요. 그럼 0.6분의 6.0 뭐예요? 10이죠. 15옴이 되겠네요. 15옴. 틀렸죠? 이? 답이네요. 어쨌든 전압이 3V일 때 전류의 세기는 0.3이다. 자, 전류 I는 R분의 V죠. R이 10이라는 게 나왔고요. 전압이 몇일 때? 3일 때. 그러니까 0.3이 되겠네요. 답이죠. 맞는 말이죠, 이거는. 8V의 전압을 걸어주면 니크롬선의 0.8? 자, I는 R분의 V인데 10분의 몇 볼트? 8V. 그럼 몇? 0.8A. 맞죠?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저항값을 구해놨으니까 이 저항값을 계속 이렇게 갖다 넣은 거잖아. 그지? 니네 선생님이 여기 계산하는 문제 나온다고 했죠? 그렇지요. 계산 문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나중에 계산 문제 겁나 많이 줄게요. 며칠 남았냐, 시험까지? 일주일. 8, 9, 10, 11. 열흘 남, 어휴. 열심히 합시다. 열흘, 열흘. 자, 그 다음 9번 문제.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단위는 옴을 사용한다. 맞고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맞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예전에 얘기해줬잖아. 구리로 된 이어폰선보다 은으로 된 이어폰선이 음질이 더 좋고, 뭐 금으로 된 게 더 좋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저항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라 그랬죠. 물질의 종류가 저항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2번 맞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맞고, 같은 물질이면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은 작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터널을 통과하는데 요만하게 좁은 터널이야. 그럼 어떻게 돼? 기어가야겠지, 그치? 터널 통과하기 힘든 거, 저항이 큰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걸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터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슬슬슬슬 그냥 걸어가면 되겠죠. 편하게 지나가는 거야. 저항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은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그랬어? 자, 저항은 뭐에 비례할까요? 헤이나, 저항은, 저항 R은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할까요? 헤이나, 혜인이 조는 거 아니죠? 그쵸, 정확해요. 길이를 L, length, S surface였나? 아무튼 표면적.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그래서 단면적 얘가 저항이 더 큰 거야, 길이가 같을 때. 단면적은 저항이 작은 거예요. 클수록. 4번은 틀린 말. 답이네. 5번은 맞는 말. 저항이 길면 길수록 오랫동안 통과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회로도를 그리라네요. 단대 없이. 자, 회로도를 파악해 봅시다.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회로도를 그리라는 문제 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수행평가였나? 자, 일단 최대한 네모나게 그리는 거예요. 최대한 네모나게 회로도는 각지게. 봤더니 건전지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야. 오케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스위치가 있네요. 스위치가 닫혀 있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올라왔더니 전류계가 있네. 전류계 요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까지 표시해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저항이 여기 있네요. 저항. 그 다음에 전압계가 요렇게 올라와 있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럼 이 끝이네요. 요렇게 그려져 있는 애 어디 있어요? 3번에 있네요. 그죠? 아, 하나 더. 요렇게 해서 A하고 짝대기 그려졌으면 직류 전류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물결쳐 있으면 교류 전류계인데요. 지금 요렇게 써 있죠?
직류전륙에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직류교류 따라 안 배웠으니까 요거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11번. 전기 저항이 일정한 니크롬선에 저항이 일정하대요. 전제 조건 줬어요. 저항이 일정하답니다. 여기다 전압과 전류의 세기의 관계를 그리래. 저항이 일정할 경우엔 전압이 세지면 전류도 세지죠. X축의 전압이든 전류든 상관없어요. 그래프 모형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느 거예요?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요런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12번. 자, 단면적이 있고 길이가 이렇게 있어요. 단면적이 2제곱미리미터. 길이는 1미터. 겁나 기네. 일반적인 전기줄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 되는. 자, 이게 이 도선과 이게 이제 저항이 15옴이래. 오케이. 자, 근데 얘랑 똑같은 재질로 만든 도선이 있는데 굵기가 1이고 길이가 2래. 굵기가 1제곱미리고 길이가 2미터래. 그럼 간단하죠. 자, 길이가 2배면 저항이 곱하기 2, 단면적이 2분의 1배면 저항도 곱하기 2. 반비례니까. 저항이 작을수록 단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이 커지니까. 그럼 여기다 가는 거야. 10에다가 길이 때문에 곱하기 2, 단면적 때문에 곱하기 2인 거야. 그래서 몇이야 얘는? 45옴짜리 저항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단면적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지금 이거 뭐 준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준 건 뭐예요? 뭘 준 거예요? 단면적을 준 게 아니라 반지름을 준 거야. 그지? 자, 이 상황에서 단면적을 키웠어. 자, 그럼 저항이 몇 배 차이 날까? 이 상황이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두 배인데 반지름으로 주면 몇이야? 얘는 4파이죠. 면적을 구하면. 얘 몇이야? 16파이야. 그럼 면적 몇 배 된 거야? 4배 됐지. 그럼 저항은 몇 배 되는 거야? 단면적이 4배 됐으니까 저항은 4분의 1배가 돼야지, 저항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것도 뭐가 있냐면은 요런 도선이 있는데 얘를 그대로 잡아 늘린대. 그대로 잡아 늘려서 길이를 두 배를 만든대. 그럼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거야? 단면적 요만해지고 길이가 두 배가 되는 거야. 그럼 뭐야? 길이 두 배. 단면적은 어떻게 돼? 2분의 1배야. 그럼 총 4배의 저항이 증가하는 거야. 그대로 잡아 늘렸기 때문에 길이가 늘어난 것만큼 단면적은 줄어들어야 돼. 왜? 부피는 똑같아야 되거든. 2 곱하기 1이랑 1 곱하기 2랑 부피가 똑같잖아. 그지? 부피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길이를 늘려버리면 그대로 잡아 늘려서 단면적이 줄어들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지. 보통은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한번 머리 쓰면 이 정도 나오고 여기서 또 머리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어쨌든 답은 40이었죠. 자, 13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15음의 저항 두 개를 각각 직렬과 병렬로 연결할 때 전체 저항을 구하라. 자, 직렬로 연결했을 때랑 병렬로 연결할 때 15음, 15음, 15음이고 얘도 15음이래요. 자, 직렬일 땐 어떻게 한다? 에이, 그냥 더한다. 10 더하기 10. 병렬일 땐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역수를 취해서 더한다.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은 10분의 2. 이거는 뭘 의미한다? 저항의 역수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다시 역수를 취한다. 어떻게 돼? 2분의 10 해서 5음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본이죠. 이거를 할수 있어야 뒤에서 그 뭐야 막 섞어놓고서 저항과하고 전류구하고 전압구하고 막 하는 거 나올 거예요. 그거 할수 있어요. 이걸 할줄 알아야. 어쨌든 답은 20하고 5음이죠. 몇 번이니? 4번에 있네요. 자, 14번 문제.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어? 4개의 전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야. 4개냐, 3개냐? 3개의 전구네요. 3개의 전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전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한 개가 끊어진대요. 자, 한 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계산하기 쉽게 3오음, 3오음, 3오음짜리 전구였다 칩시다. 그럼 원래 전체 저항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해서 1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저항이 1오음이었을 거야. 그지? 근데 하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 3분의 1짜리 두 개만 남은 거야. 그지? 그러면 3분의 2. 그럼 R은 2분의 3. 이건 1점 몇몇몇몇몇몇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커. 즉, 저항이 증가하는 거예요. 하나가 끊어지면 저항이 증가하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 저항이 커진다. 기억? 맞는 말. 다른 두 전구도 꺼진다? 직렬일 경우엔 꺼지겠지만, 병렬일 경우에는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고 하니까 흐르는 길이 막히진 않아요. 그래서 안 꺼져요. 니은은 틀린 말. 전체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 저항이 증가했으니까 I는 R분의 V죠. 저항이 증가해버리면 전압이 동일할 때 전류값은 작아져야죠. 그러니까 전체 전류의 세기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기역 디귿 3번이네요. 알겠어요. 자, 15번. 연결되는 문제네요. 그림과 같이 멀티탭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연결했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전기기구를 병렬 연결하게 되는 거죠. 멀티탭은 병렬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 답이네요. 일단 계속 할게요. 각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은 같겠죠. 병렬이니까. 그리고 많은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하면 전체 저항이 어떻게 돼?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항은 작아지는 거야. 도선이 넓어지는 느낌인 거거든요. 그럼 저항이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 I는 R분의 V인데 전압이 220볼트란 말이야, 그대로. 근데 얘가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전류가 점점 세지겠지. 그럼 전류가 도선에 세게 흐르면은 막 열이 발생하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화재가 날수 있어요. 알겠죠?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 한 전기기구를 꺼도 다른 거안 꺼져. 왜? 길이 여러 개니까. 그리고 많은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하면 과전류가 흘러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가 요 내용이었죠. 이해되시죠? 자, 계속 가보자. 16번.
자, 그림은 전지, 전구, 전선으로 이루어진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불이 이거 뭐라고 써야 될까? 가는 전지가 없기 때문에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압이 생성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가는 뭐냐, 전류가 흐르지 못해서 불이 안 켜지지만 나는 전지가 전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준다고.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말을 좀 정리해서 써보시면 되겠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건전지가 없어서 이렇게 쓰면 안 돼. 건전지가 하는 역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잖아. 전류가 흐르도록 해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7번. 그래프는 어떤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니크롬선의 저항은 몇 오음인지 쓰시오. 일단 그래프에서 딱 떨어지는 데를 봅시다. 0.1과 1도 떨어지네요. 자, 저항 R은 I분의 V. 딴거 지금 지울게요. 저항 R은 전류분의 전압. 자, 그대로 갑니다. 전류 0.1, 전압 1, 15옴, 저항은 15옴짜리네요. 자,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은 어떤 관계인지 서술하시오. 전류는 전압의 크기, 전압의 세기와 비례하고 저항의 크기와는 반비례한다. 이걸 뭐라 한다? 옴의 법칙이라 한다. 알겠어요? 적을 시간 줄게요. 빨리 적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18번으로 넘어갑시다. 다 적었죠? 지웁니다. 민서야, 다 적었니? 자, 18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그렇네요. 자, 직렬 병렬로 연결했대요. 가와 나중 전체 저항이 각 저항보다 커지는 연결 방법을 고르시오. 간단해요. 해봐. 헷갈리면. 숫자 넣어봐. 2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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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옴이라고 합시다. 얘 4옴이죠. 각각보다 크죠? 그쵸?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체 저항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 저항 R은 결국 1이야. R분의 1도 1이니까 역수치에도 1이죠. 각각의 저항보다 전체 저항이 어떻게 돼요? 작아진 거죠. 이게 왜 그렇다? 저항이 이렇게 있을 때 저항을 똑같은 거 하나 더 붙여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단면적이 커지는 영향이 되는 거야. 뭐? 길이는 안 변하고. 그래서 병렬일 경우에는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항이 작아지는 거야. 각각의 저항보다도. 알겠어요? 그러면은 전체 저항이 각 저항보다 커지는 연결 방법은 직렬이죠. 2번 문제 여기 있네요. 각 전체 저항이 각 저항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는.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요.
똑같은 길이의 저항을요,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두 배가 되잖아, 그지? 단면적은 그대로인데 길이가 두 배가 됐으니까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얘는 길이는 그대로인데 단면적이 두 배 됐으니까 저항이 작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단면적의 변화 없이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는 거고요. 길이의 변화 없이 단면적이 증가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저항이 작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단면적의 변화 없이 길이가 증가해서 저항이 증가. 길이의 변화 없이 단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항이 감소한다. 굵기죠. 여기서는 지금 굵기라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자, 요번 숙제 좀 많아요. 숙제 많아요. 지금 우리 수업이 몇 번 안 남아서 일요일 날도 온라인으로 보충 한번 할 거예요. 알겠죠? 일요일 2시 온라인 보충할 거야. 알겠죠? 자, 니들이 해와야 되는 거는 이 전기 파트 문제를 다 푸는 전기 파트 문제를 다 풀어 놓으셔야 돼요. 모르는 거는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넘기시고요. 선생님이 해설할 거니까요. 이걸 다 풀어 나와야 요번 주에 전기 다 끝내고, 다음 주 거 하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요 문제 다 풀고 시험 보러 들어갈 수 있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전기 파트 다 풀어 놓으시고요. 그림 안 보이는 거 쌤 파일 좀 보내주세요. 네, 선생님이 그냥 이거 수업 끝나고 그냥 바로 단톡에다가 PDF 파일 올려줄게요. 풀어두세요. 알겠죠? 그렇게 되겠죠? 43페이지까지겠죠? 솔직히 안 어렵잖아요. 니들 수준에 이 정도 뭐 쉽지 뭐. 근데 이제 책 안 보고 풀어야 되는 거 아시죠? 책 안 보고 푸셔야 돼요. 이제는. 알겠죠? 책 안 보고 풀고 모르겠으면 체크해 놓고. 알겠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일요일 2시가 되겠습니다. 까먹지 마세요. 일요일 오후 2시.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일요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했어요.